토미 에드먼의 어머니는 모린 에드먼. 한국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 교포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부모 및 조부모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표팀에 포함되지 않은 에드먼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뛸 수 있었다. 유니폼 하나 사야지. 한편 아버지는 매사추세츠주 윌리엄 대학에서 선수로 4년간 활동한 야구선수 출신이며, 에드먼의 형은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일하고 있고, 에드먼의 여동생은 대학 배구선수로 활동한 적 있다고. 스탠포드 대 3학년 재학 중 세인트루이스의 6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졸업 시즌이 아닌 선수를 지명하는, 즉 얼리 드래프트의 주인공이었던 거다. 에드먼은 운동선수에게도 가차없기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의 학점 역시 상당히 높게 받았다. 수학과 컴퓨터공학 전공에서 GPA가 3.84점이라는데 지난 40년간 스탠포드 대학의 야구선수 중 가장 높은 학점이라고. 뭘 해도 잘 됐을 사람이다. 에드먼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탠포드 대학 소속으로 뛰었다. 이 시기 함께 뛰었던 선수 중에는 드류 잭슨, 칼 퀀트릴, 니코 호너, 크리스 부빅이 빅리그 데뷔에 성공했다. 특히 클리블랜드의 칼 퀀트릴은 대학 시절 에드먼과 2년간 룸메이트였다고 한다. 에드먼이 지명된 2016 드래프트 당시 지명에 참여한 스카우트 잭 모티머는 템파베이나 매치 같은 팀이 에드먼을 데려갈 거라 생각하며 5라운드에 지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렇게 카디널스가 6라운드에 에드먼을 뽑았을 땐 오히려 팬들의 반응이 그닥 좋지 못했다고. 특출난 툴이 없는 대학 선수라는 게 원인이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가 2016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한 선수는 또 다른 유격수 델빈 페레즈였는데 빅리그 데뷔에 실패하고 팀에서 방출됐다. 또 에드먼은 2022년까지 통산 레퍼런스 기준 승리 기여도 15.3을 기록 중인데 2016 드래프트를 통틀어 에드먼보다 높은 선수는 없고 클리블랜드의 쉐인 비버가 15.3으로 갔다. 레퍼런스 기준 승리 기여도 10을 넘긴 선수는 윌 스미스, 브라이언 레이놀즈, 피트 알론소, 잭 갤런, 코빈 번스가 있다. 다만 팬그래프 기준 승리 기여도에서는 13.2로 비버, 번스 다음이기는 하다. 카디널스 입단이 2016년이었고 메이저리그 데뷔가 2019년이었으니까 3년 만에 빅리그 승격에 성공했다. 워낙 수비나 주루의 완성도가 높은 편이기도 했다. 2016년에는 싱글A 올스타, 2017년에는 더블A 올스타를 밟고 차근차근 성장했다. 2018년이 되어서야 팀내 26위 유망주가 된 에드먼은 자신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내야수들을 모두 제치고 빅리그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다. 다재다능함 그 자체다. 메이저리그 상위 14%에 해당하는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내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한다. 세인트루이스 1군에 합류한 2019년 이후로 2루, 3루 유격수는 물론이고 외야의 전 포지션도 소화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수비력은 리그 최상위권이다. 특히 2011년에는 2루수로 주로 출장하면서 내셔널리그 2루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다. 평균보다 얼마나 많은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는가를 의미하는 OAA 기록에서 2019년 16위, 2020년 51위, 2021년 10위, 2022년 3위를 기록했다. 거기에 매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치는 장타력도 갖추고 있는 타자다. 스위치 히터이기도 하다. 사실 수비와 주루에 비하면 타격이 아쉬운 편에 속하기는 한다. 헌데 그만으로도 레퍼런스 기여도 6.4를 올리며 리그 전체 10위 선수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타격도 더 잘했으면 미국 대표팀에 뽑혔을 거다. 그런 자질 탓에 에드먼은 이른바 언성 히어로가 될 거라고 평가받는다. 특출난 툴은 눈에 띄지 않으나 팀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는 뜻이다. 키나 덩치가 크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익힌 야구 지능이 상당히 높아 팀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적합하다. 뉴욕 매치의 제프 맥닐은 가장 저평가된 선수로 토미 에드먼을 뽑기도 했다. 에드먼은 지난 2019년 11월에 크리스틴 씨와 100년 가약을 맺었다. 원래는 10월에 결혼을 맺을 생각이었는데 에드먼이 예상보다 빨리 콜업이 됐고 거기다 포스트시즌 엔트리에까지 포함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미뤘다고 한다. 아내인 크리스틴 에드먼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일본 필리핀계 인물이다. 에드먼은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어머니의 가족들과 근접하게 생활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익숙하다고. 한국 문화 중에서는 음식에 특히 관심이 많고 김치와 바베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번 WBC 대회를 앞두고 언급된 한국계 메이저리그 선수 중 가장 이름값이 높은 선수로 꼽힌다. 인성과 워크에식이 상당히 뛰어나다.
현 세인트루이스 감독인 올리버 마몰은 에드먼은 매사에 침착하며 어떤 걸 지시해도 다 해낸다. 또 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는 선수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팀에 예기치 못한 부상이나 이탈이 발생하면 1순위로 이동하는 선수가 바로 에드먼이다. 워크에식 면에서는 골드슈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데 골드슈미트는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워크에식의 소유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세인트루이스에서 뛰었던 김광현과 다시 같은 팀으로 뛰게 됐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당시 상당히 빠른 투구 템포로 유명했었는데 에드먼은 이런 김광현에 대해 내야수로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투구라 언급한 적 있다. 또 이번 WBC에 일본 대표팀 참가를 선언한 라스 룻바 역시 세인트루이스 선수기에 1라운드 한일전 맞대결에서 마주치게 될 전망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플레이리스트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 음악만 많이 듣는다고 답했다. 에드먼의 등장곡은 엘리베이션 워십의 라이온이며 이에 만족한다고 한다. 또 기독교 언론과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야구선수로서의 목표는 당연히 월드시리즈 우승이지만 개인으로서의 목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큐브 맞추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하나 다 맞추는데 1분 정도 걸린다고. 중고등학생 때 즐겨했다고 한다. 휴일에는 LA에 있는 외가에서 지낸다는 걸 보면 상당히 가정적인 편으로 보인다. 운동, 종교생활, 가족과의 시간만 해도 사실 별다른 취미를 가질 시간은 없을 듯하다. 카디널스는 야수진의 나이가 꽤 어린 편이다. 아직 건재한 골디나도 듀오와 이번에 FA로 영입한 포수 콘트레라스를 제외하면 각 포지션의 주전 선수들이 2024 시즌 종료부터 한 명씩 천천히 FA가 되는 구조다. 에드먼 역시 아직 서비스 타임이 3년이나 남은 선수로 2025 시즌이 끝나면 FA가 된다. 김하성의 상호 옵션이 발동되면 김하성 역시 2025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기도 한다. 이번 WBC에서는 에드먼과 김하성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키스톤 콤비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두 선수는 모두 2022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키스톤 수비력은 우리나라가 WBC 최상위권이라는 뜻이다. 아메리칸 리그 1루 골드글러브 안드레스 히메네스와 내셔널리그 유격수 골드글러브 부문에서 김하성과 경쟁한 미겔 로아스가 키스톤을 꾸릴 베네수엘라 대표팀이 있긴 한데 여기는 알투베가 1루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서 순수 키스톤 수비력은 밀릴 곳이 하나 없다. 다만 김하성과 로아스 모두 수상에는 실패하긴 했다. 우리나라 잘했으면 좋겠다. 끝!